안녕하세요. 송호 육매장입니다. 여기는 지나가다가 이제 밭이 있는데, 흑금장파도 심었고, 요쪽에 이제 쪽파도 심고, 요쪽에는 양파를 심었습니다. 근데 이제 비닐멀칭을 하고 이제 심으셨는데,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요 흑금장파는 이제 가을에 다 캐서 저장을 하셔야 되는데, 그냥 밭에다 좀 남은 걸 남겨놨는데,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겨울에 양지 쪽도 아니고, 많이 죽고 일부만 살아나게 됩니다. 이렇게 하고 요 쪽파도 지금 보니까 이제 멀칭을 해고 심으셨으면 더 좋은데 이제 멀칭을 안 해고 심으셨는데 이제 물론 쪽파는 추위에 강하니까 죽진 않습니다.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가을에 좀 늦게 심으셨는지 파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 이제 다 살아있는데 이제 가을에 컸던 이제 새파란 잎들은 떡잎이 돼 있습니다. 이쪽은 이제 양파를 심으셨는데 양파는 그래도 일찍 심으신 것 같습니다. 근데 요거는 뭐 이제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 양파 심으실 때 거름을 내시고 빨리 심으셨거나 아니면 두둑이 좀 낮고 그래서 양파가 씨를 좀 많이 가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양파는 그냥 이렇게 놔두시는 것보다 가을에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영하 4, 5도만 떨어지면 이제 하얀 부직포를 덮으셨으면 지금 요 속에서 양파 줄기가 새파랗게 잘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속잎만 남아있고 겉잎은 다 떡잎이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밭 경우는 꼭 하얀 부직포를 덮어서 핀을 꽂으시고 파이프로 눌러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. 그 양파는 뭐 영하 한 15도 16도에서도 잘 견디지만 그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자생 양파는 추위에 더 약하고 일반 양파도 덜어 죽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꼭 부직포를 덮으시면 좋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꼭 작년 대파나 아니면 이런 양파 이런 건 꼭 덮으시면 됩니다. 쪽파는 원래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그냥 멀칭만 하고 심으시는 것이 이제 잡초도 덜 나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. 특히 이제 뭐 양파나 대파나 쪽파 이런 거는 소금기가 있어야 되니까 소금을 100평에 한 4kg에서 5kg 정도 뿌리셔도 좋고 아니면 석회를 꼭 내셔야 떡잎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